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2019년 추수감사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편 40편 말씀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고요. 오늘 부제로는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찬양으로 인도하시는 분, 그렇게 부제를 잡아보았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분 김종윤 목사님이 수요 예배 설교를 했어요. 제가 듣다가 너무너무 은혜가 돼서 내년도 추수감사절에는 이 설교 그대로 목사님이 설교해라, 내년도 추수감사절에는 김종윤 목사님이 염려가 기도를 만나니 감사가 되다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게 될 거예요. 세상에 1년 전 설교를 예고하는 교회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좋았어요. 내년도를 또 기대하시고 오늘은 제가 그냥 그 길을 예비하는 그런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과도 일맥상통해요. 염려가 기도를 만나니 감사가 되다. 오늘 시편 말씀 가운데는 중요한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 하나는 기가 막힐 웅덩이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새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새 노래는 기가 막힐 웅덩이를 지나간 사람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기가 막힐 웅덩이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게 기가 막힐 웅덩이일까요? 지난주에 수능이 끝났어요. 만약 이런 가정을 해볼 수 있겠죠? 수능을 보는 아이가
시험을 보고 답안지에 체크를 하는데 하나씩 다 밀렸었어. 이거 어떻게? 다시 할 수도 없고 그 아이에게는 아마 이런 상황이 기가 막힐 웅덩이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제 경험인데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렇게 어려운 이런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제가 시험을 한번 떨어져 본 적이 있어요. 입학시험 딱 한 번. 물론 제가 운전면허 시험 7번 떨어진 적이 있지만 그거하고는 다르게 너무 크게 웃으신다. 네, 그럴 수도 있지. 네, 운전면허 7번 떨어졌어요. 8번째 됐어요. 네, 제가 대학원에 들어갈 때였는데 이제 시험을 봤는데 그때 대학 원장님이 저희 아버님하고 신학교 동기였어요. 그 저에게 기쁨을 내줬어요. 시험에 됐다. 제가 기쁜 마음으로 그분이 그 종로 서적이라고 기독교 서회에서 출판 기념회를 하는 날 제가 가서 이렇게 축가를 불렀습니다. 지금은 제가 목소리가 이렇지만 예전엔 괜찮았어요. 이제 축가를 탁 부르고 나는 이제 대학원에 붙었으니까 기쁘게. 근데 그 시간에 대학원 그 위원회에서 입학 사정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그 해에 유일하게 늘 정원을 가지고 뽑았는데 그 해에는 커트라인을 가지고 대학원 입학시험 선발이 됐어요. 제가 떨어졌어요. 기쁘게 축가까지 했는데 진짜 이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다음에 이제 대학원 이제 입학을 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대학원을 들어갈 때 제일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영어 시험하고 독일어 시험이었거든요. 제가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독일어로 꿈도 꿔보고 영어로 꿈도 꿔봤어요. 제가 대학원에 붙었는데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데 제가 수석을 했어요.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정말 그것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제가 만약에 대학원에 그냥 들어갔더라면 저는 아마 어학시험에 조건부로 들어가게 됐을 거고 그랬으면 아마 대학원 졸업하는 내내 어학시험 패스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을 텐데 제가 수석으로 딱 들어가고 났더니 저에게 별로 관심이 없던 교수님들이 1등으로 들어온 학생에게 저에게 오더니 이걸 전공해 보지 않겠느냐고 이걸 전공해 보지 않겠냐고 저에게 오히려 제안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그때 저에게 대학원을 떨어져 본 그 경험이 없었다면 저는 미국 가서 유학을 하고 또 박사학위를 받고 그런 일도 저에게 없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혹시 프랑스 혁명사라고 하는 책을 쓴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불후의 명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토마스 칼라일이 처음 이 프랑스 혁명사라고 하는 책의 원고를 쓰고 그의 친한 친구였던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에게 내 글을 한번 보아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스튜어트 밀이 사색이 돼서 창백하게 칼라일에게 다가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글쎄 우리 집의 하녀가 불을 떼는데 당신 원고를 다 집어넣고 태워버렸다고. 여러분 지금처럼 컴퓨터에 다 입력이 되고 저장이 되는 시대가 아니니 글로 쓴 거를 다 태워버렸다고 하는 것은 2년 동안의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학자로서 낙담이 됐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건물에서 이렇게 벽돌을 쌓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죠. 아, 한 장 한 장 다시 쌓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처음에 2년 걸렸던 그 원고를 3년에 걸쳐서 다시 씁니다. 프랑스 혁명사. 그게 소위 말하는 불후의 명작으로 남는 칼라일의 작품이 되죠. 그냥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들었던 생각, 아, 새 노래는 기가 막힐 웅덩이를 지나간 사람이 부를 수 있는 것이 새 노래구나. 아니,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시작되는 것이 새 노래구나.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비결, 아니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어디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자, 오늘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보았던 저 연주하는 장면, 되게 유명한 이스라엘의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입니다. 혹시 지도가 준비되어 있나요? 그 부엘세바는 네겝 지방에 있는데요. 부엘세바 있죠. 저기에 조금 초록색 비슷하게 있는 것이 저희가 다 사막 지역입니다. 가장 황량한 지역입니다. 저기에 부엘세바 우물이 있어요.
저 부엘세바는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연결된 사건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랄 지방에 머물 때 우물을 파죠. 자꾸 빼앗겨요. 빼앗기면 또 양보하고 빼앗기면 또 양보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던 것이 부엘세바입니다. 저 부엘세바가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연결되어 그 지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죠.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정에 불화를 경험합니다.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사라는 그 이스마엘과 그의 엄마 하갈을 광야로 쫓아냅니다. 그 광야에서 그 죽을 지경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부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저 부엘세바는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모든 것을 잃었던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지명을 오늘 이 다윗의 시편과 연결되어서 그의 인생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던 곳, 그래서 부엘세바라고 하는 지명과 연결시켜 보았습니다. 다윗이요, 그의 인생에 부엘세바를 만나죠. 어디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근데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하나님께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렇게 끈기 있게 기다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 이 기다림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내가 기다리는 그 대상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우리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또 한 가지, 내가 신뢰를 가지고 있지만 내가 기다리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함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신뢰와 의지라고 하는 것이 함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들이 기다림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수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기다린다, 그냥 맥없이 기다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기다림은요, 가장 능동적이고 가장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수렁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능동적인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주님을 믿으니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여기서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게 영어 성경에 보니까 cry, 이렇게 울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는 다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깊은 웅덩이, 수렁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cry, 우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왜요? 여기 깊은 웅덩이가 뭐냐면 그 NIV 영어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리고 다른 영어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slimy pits라고 하는 미끄러지는 운동이에요. 또 하나는 mud, 진흙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mire, 또 이렇게 미로라고 하는 표현도 있어요. 여러분들, 미끄러지는 웅덩이가 뭐예요? 거기서 내가 올라가려고 딱 잡았는데 미끄러져요. 헤어나올 수 없는 거예요. 진흙에서 내가 움직일 때마다 질척질척 내 다리를 붙잡는 웅덩이에요. 미로, 내가 이 길인 줄 알고 찾아갔는데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 절망의 웅덩이 가운데서 내가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은 소리 지는 일밖에 없어요. 우는 일밖에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모르겠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 웅덩이에 있는 사람도 있고, 어쩌면 이 웅덩이를 지나가 본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고, 어쩌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런 웅덩이를 경험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웅덩이에서 우리들이 새 노래를, 지난주에 제가 잠깐 언급했던 그 조명환 교수라는 분이 쓴 꼴찌 박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에 아주 흔치 않은 에이즈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분 책에 보면 자기 자신이 이렇게 자기를 표현합니다. 나는 명문대학을 나온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그런 대학에서 내가 명문대학 교수가 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나는 실력이 모자라는 사람이었다. 미국에 가서도 유학을 갔는데 결국은 그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실력이 되지 않아서 학업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는 과목을 선택할 수도 교수를 선택할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미국에서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를 낳고 1,500불의 그 병원비를 다 갚지 못해서 5년 동안 갚으며 먹을 것도 없이 그렇게 지나가던 때
결국은 그가 갔던 학교에서 쫓겨나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를 쫓겨나면서 학교 교수가 다른 학교에 추천서를 보냈어요. 이런 내용이었답니다. 조명환 학생은 비록 성적이 안 좋아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계속 학업을 할 수는 없으나 이 학생에게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귀 대학에서 주기를 희망한다. 조명환 학생은 후에 틀림없이 세상을 위해 큰 역할을 할 사람으로 성장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자기는 안 받아들이면서 다른 학교에 이렇게 이제 추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도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이 아이들 먹을 것도 없는 상황에서 매일 아침에 가면 그 메일 박스를 보는 거예요. 혹시 편지가 왔나? 근데 편지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한국에 있을 때부터 옛날에는 우리가 미국에서 많이 도움을 받았잖아요. 작은 돈이지만 어떤 미국의 할머니 한 분이 이분에게 돈을 매월 보내주고 있었답니다. 미국에 와서도 역시 보내주고 있었고, 그런데 그 어머니, 미국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이 사람이 편지를 이렇게 보내고 거기에 돈을 보내주면서 이런 글귀가 있었대요. God loves you. Trust his love.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니 그를 신뢰하십시오. I pray for you.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절망의 웅덩이 가운데서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가운데서 오로지 붙들었던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것. 그러던 어느 날 불합격 통보를 보냈던 애리조나 대학에서 편지가 왔답니다. 이런 편지 글이었대요. 귀하에게는 이미 본 대학 박사과정에 불합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미생물 면역학과 찰스 스털링 교수가 귀하를 지도하겠다는 의지를 존중하여 귀하에게 본 대학 미생물 면역학과 박사과정에 입학이 허가되었음을 통보합니다. 그러나 귀하는 본 대학원에서 다른 교수를 지도교수로 선정할 수 없으며 스털링 박사를 지도교수로 수학하고 싶을 경우 본 대학 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음을 통보합니다. 조명한 곳에서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은 에이즈 최고의 전문가였고요. 그 당시 한국에는 에이즈라고 하는 것이 별로 알려지지 않았을 때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학교를 선택하고 내가 교수를 선택할 수 있었다면 나는 절대로 그 사람을 선택하지도 그 학교를 선택하지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 실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고 이 상황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에이즈 전문가로 만들어 주셨고 내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곳에서 우리들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를 수 있는 새 노래.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잔소리하는 분이 아니라 신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남편은 율법 선생을 부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맨날 지적질하는 거.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는 거.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목사는 교인들이 곁에 다가오지 않는 목사라는 거. 목사님이 맨날 교인들 지적질하는 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들이 고백해요. 여러분 찬송가 가운데 이런 찬송 아시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상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등이 소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는 이 찬송을 이렇게 듣고 이렇게 부를 때면 옛날 우리 할머니들 생각이나 할머니 권사님들 그분이 살았던 시대에 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분들이 불렀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할렐루야 찬양하세 그 노래들은요 정말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 불렀던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을 들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나를 든든히 세우셨다. 반석 질척질척거리는 그 웅덩이에서 하나님께서 굳건한 반석 위에 나를 세우셔서 내가 부르는 그 노래가 새 노래다. 찬양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찬양했더니 3절에 보니까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찬양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찬양 많이 했죠. 오늘께 김종년 목사님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아시죠?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 설교했던 김종년 목사님 기억하시죠? 글쎄 제가 없는 동안 그 김종년 목사가 몹쓸 설교를 했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얘기 했다면서요. 제가 화가 날 때면 제가 노래를 한다 이런 얘기 해가지고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교회 초신자인데 제가 이제 처음 교회를 나오는 분이고 이렇게 헤어샵을 오픈한다고 해서 제가 신방삼아 이렇게 가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자르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실족한 거예요. 제가 머리 자르는 내내 찬양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화가 나서 찬양을 했대요. 자,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화난 거 아니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혼자 있을 때나 다닐 때나 화날 때도 찬양을 하지만 기쁠 때도 찬양을 해요. 저는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몇 주 전에 있었던 몹쓸 설교를 잊어버리시고 야, 이 찬양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냐면 내 인생에 찬양을 부른다. 화가 날 때, 좋을 때 내 인생을 바꿔주신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양한다. 제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 내가 역전의 명수 이 말 참 좋아하거든요.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고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해서 설명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이해하기 때문에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이해되는 것들이 생겨요.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기 때문에 우리들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내 마음대로 내 이해대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연주를 통해서 들었던 우리 찬양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올릴 찬송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새 노래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새 노래를 부른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죠? 어떻게 우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죠? 말씀을 준비하다 보았던 이야기인데요. 어떤 2층 집에 불이 났답니다. 이렇게 엄마가 어린 아이를 데리고 서둘러서 막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연기가 나고 막 불이 있고 하니까 애가 무서워서 엄마 손을 뿌리치고 위로 올라갔대요. 엄마 혼자 나온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불이 막 번지고 연기가 난 상황이니까 아이가 무서워서 창문을 향해서 창문에 내다보고 울면서 이야기하는 거야. 살려달라고. 그때 아빠가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내가 너를 붙잡아줄 테니 뛰어내려, 뛰어내려. 근데 아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그런데 아빠가 안 보여요. 아빠가 밑에서 얘기합니다. 알아, 아빠도 알아. 그런데 나는 내가 보여. 뛰어내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의지할 수 없고 내 삶에서 신뢰가 사라지는 때는 언제?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의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근데 내가 보여. 나는 너를 알아. 뛰어내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영혼의 밤을 지나가며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깊은 웅덩이에 빠지게 하신 이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cry, 우리들이 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분. 그러니까 저는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깊은 웅덩이가 참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 참 괴롭고 힘든 일인데 가만히 우리의 인생을 보면 깊은 웅덩이와 수렁이 없으면 우리는 당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친밀해지고 하나님께 우리들이 부르짖으며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들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갈 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기 때문에 전 그런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고난이 축복이다. 참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은, 나 고난 당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고난을 당해보면 그게 축복인 것을 알아요. 아, 고난이 축복이다. 그래서 오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게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마더 테레사, 성녀라고 불리는 마더 테레사가 1979년 9월에 마이클 반 데어피트 신부 앞에서 고백했던 것이 있어요. 아, 예수님이 특별히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저에게 예수님의 침묵과 그 공허함이 너무 커서 보려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 유명한 마더 테레사가 그의 인생의 힘들고 어두운 터널 가운데서 공허함을, 그게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던 때를 고백했던 때가 있어요. 우리의 영혼에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이에요. 마이클 야코넬리가 쓴 뒤죽박죽 영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지 않던 목회자가 교인들에게 나는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습니다 선언을 해요. 그런데 교인들이 이 목사님을 믿고 기도하고 신뢰하며 기다립니다. 3년쯤 그렇게 지나갔을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목회를 못하겠다고 생각했던 그 목사님에게 믿음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진리를 굳게 믿고 있었던 믿음의 동료들로 인하여 깊은 수렁을 지나서 새 노래를 부르게 돼요. 어쩌면 우리의 깊은 수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지 몰라요. 우리를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또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새 노래를 부르는 것, 그건 참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의 인생의 축복이 수렁을 지나지 않고 꽃길을 지나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한 번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을 나지 않고 순탄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것만이 축복이 아니라 내 인생의 수렁 가운데서 부르짖고 그 부르짖는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그게 우리들에게 축복임을 믿으며 오늘 여러분들이 부르짖어야 될 사람은 부르짖고 새 노래를 부르며 찬양할 사람은 찬양하고 이 시간들을 지나가며 감사의 고백이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시편 40편 찬양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올리
인생의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주께 부르짖는 자가 있습니까? 어쩌면 그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지나가는 시간들이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그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들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는 참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마음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믿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가 새 노래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이 고백과 이 간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는데, 내가 너를 실망시키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 붙들고 이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감사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더 큰 감사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드려진 이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주님을 부르짖으며 새 노래를 부르며 이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